ready. Glory의 기본은 준비 운동. 다 함께 박자 맞춰. 준비 운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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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부끄러우면 우리 몫일까요, 언니? 모른 척해, 그냥. 어, 언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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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정신 차려, 못 마주치지 마. 훈육조끼 제대로 입었니? 입었네. 준비운동 3분 이상 철저히 했겠지? 했겠지? 했다. 오케이. 후. 컨디션 어때? 좋아. 아픈 데도 없고 배가 고프거나 너무 부르지도 않고 딱 좋아. 오케이. 오늘 물놀이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그거 물놀이 하겠다. 좋은 날이네. 이 물에 들어갈 때는 말이지, 심장에서 가장 먼 곳, 팔, 다리, 배, 가슴 등으로 물을 적셔줘. 그래야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성천, 야 물에 들어간다! 야, 야, 야. 강마린, 방금 위험했어. 아, 죄송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물속에서는 절대로, never! 장난으로라도 허우적대면 안 돼. 친구들이 구하러 들어가다가 도리어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럼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일단 해양 경찰에 신고를 해. 그 다음에 뭐 장대나 튜브 같은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전수칙 익혔으니까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 그래, 우와! 가자! 오케이! 삼촌, 이 차는 재미없거든? 나 철도 없다, 어린 조카 앞에서! 살려줘! 삼촌! 너 왜 그래? 혜아! 아, 나 뭔가에 쏘인 것 같아. 언니! 언니, 저거! 저거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응, 아니야. 응급처치 제대로 해서 괜찮아. 저 삼촌 없이 못 산단 말이에요, 언니. 마린아. 바닷물로 소독도 했고 카드로 가시도 제거했어.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바닷물로 제대로 소독한 거 맞아? 수돗물이나 생수 아니었지? 제가 해양경찰입니다. 삼촌, 좀만 참아. 알았지? 거침없이 헤엄치는 바다 사나이 앞에 나타난 후회.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 히어로로 진화! 정의의 이름은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와 진짜 기억도작 쩐다 삼촌. 와 저런 거 보니 반하네.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닷가 물놀이.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 상황도 있겠죠? 이럴 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의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입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합니다. 가슴 조임줄을 풀고 구명조끼를 몸에 걸친 후 가슴 단추를 채웁니다. 2인 1조로 가슴 조임줄을 당겨주고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뺀 후에 생명줄을 걸면 구명조끼 착용 완료. 이 구명조끼 덕분에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고 구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어요. 한참을 필요하다가 구조되는데 그때 저를 살린 게 구명조끼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 물살에 휩쓸려 버렸을지도 모르고 또 구조될 때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겁니다. 갯바위 낚시를 해온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갯바위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구명조끼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명조끼 꼭 착용하십시오. 저는 지난 여름에 스노클링 중에 표류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 이렇게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생각으로 꼭 잊지 말고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주세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만이 즐거운 바닷가 물놀이를 약속합니다. We'll be right back.